포항슬러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종우의 짜릿한 극장골에 힘입어 전북 현대를 1대 0으로 물리치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 내내 기회를 날리며 골문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포항은 후반 경기 종료 직전 오베르단이 날린 슛에 골키퍼에게 막히자 김종우가 침착하게 차넣어 다시 한번 태하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7승 3무 1패, 승점 24점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